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얼마나 많이 오신지 아시겠죠?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. 이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 절대 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기자 회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도이칠란드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한인회 회장 이기자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이크를 우리도 늘 여러분들처럼 조국을 사랑합니다. 깨어있는 민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풍경에서 온 김상열입니다. 너무도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해외 동포가 뭉쳤습니다. 여러분을 응원하러 왔습니다. 마무리입니다.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선경석입니다. 저는 60년대에 월남에 가서 애화를 벗어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독일 지하 1000m 강산에 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애화를 벗어들여 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의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고 해외에서 보고 이 모양 이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파독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아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. 60년대, 70년대 저희들은 생명을 걸고 지하에서 돈 벌고 생명을 걸고 월남전에서 싸워서 애화를 벌였다. 대한민국 오늘 경제발전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이 못된 자한당 이들이 설치고 있기에 이 사람 따라왔습니다.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여지를지라도 검찰 개혁해야 되고 조국을 지켜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쪽으로 이렇게 네, 해외 25개국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와 주신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.
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이기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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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자!